모르십니까? 원담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 와본 적도 없대요. 예. 그런데 지금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의 도용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에요. 5천만 원이하 벌금이거든요. 감사 위원님들은 뒤에 앉아 계시지만 모두 차관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국민들 앞에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것을 밀실해서 그러면은 하시겠다는 건지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감사위원님들 자신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최재해 원장님 회의록 제출하지 말라고 대통령실로부터 뭐 지시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네, 지금 감사원의 간접 감사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왜 감사원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감사위원님들 회의록 제출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신 직무가 화면 좀 올려주세요. 관저 공사에 대해서 감사 처분이 감사 결과를 뭐 위법행위 21g부터 시작해서 원담, SOE, 디자인 들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했다고 감사 결과 하셨거든요. 이거 법령상 벌칙 기준 한번 보세요. 높죠. 이거 검찰에서 경찰에서 모두 수사하는 내용인데 21g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왜 고발 안 하셨습니까? 수사 의뢰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업체 제재토록 그 소관 부서에 제재가 아니고 왜 고발 안 하셨냐고요. 수사 의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항들을 수사 모든 사항이 아니라 저렇게 않습니다. 중대하잖아요. 감사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업체 그럼 저건 하고 누가 수사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어느 부서요? 그러니까 그 수사 부처죠. 그러니까. 수사 부서 어디서 합니까? 감사원에서 저렇게 다 자료 감사해가지고 위반됐다고 결과 내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럼 그거를 수사 의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적정한 조치를 아니,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셨어요? 고발하고 수사 의뢰 안 했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만 빌린 제주에 있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담 종합건설 현장에 한번 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원담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 와본 적도 보니까. 없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의 도용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에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중범죄입니다. 명의 도용. 명의 도용이죠. 그거 지금 서류 안 보셨어요? 원담 종합건설은 명의 도용도 모자라서 다음 거 해주세요. 친형인 SOD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든요. 물론 이것도 인테리어 업체라서 무자격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저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경호처 부장 등 3명만 검찰에 수사 의뢰하셔서 수사 요청하셨죠? 맞습니까? 수사 요청하고는 경호처가 네. 별개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만 하셨어요. 네네. 이 모든 이 건설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일반적인 저런 공사, 저런 정도 수준의 공사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고발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 수준의 위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안 합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장님은 이 사안이 매우 가볍고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네요? 아니요, 그 자체가 제가 사무총장이 조금 아니요 감사원장님 답변하고 얘기해. 계신데 이 사안이 그러면 중대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안 자체를 보기에 따라서 그러신데요. 저기 아니 보기에 공사... 따라서 저는 제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님은 중대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고발이나 수사 요청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그 건축물 그 인테리어 공사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증축이 있고 일반 가정집 인테리어 공사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관저한 거예요. 대통령 네. 중요한 범죄잖아요. 중요한 보안시설이라는 건 아니죠. 중대한 범죄는 맞습니까? 네? 중대한 범죄는 맞습니까? 중대한 범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았다. 예, 감사원은 이 사안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업체인 건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협찬한데요. 협찬한데요. 협찬이요. 예, 김건희 여사요. 알고 있습니다. 협찬 2016년도 2000이 계속해서 협찬했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 그 21그램 김태영 대표하고 김건희 씨 관계가 저런 관계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 사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공사도 했고 전시 공사도 맡아서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거 굉장히 파보면 뭐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왜 21그램이 했는지. 그러니까 21 저희들이 조사한 만큼 아니 했고요. 21그램이 한 것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가 저기에 어른거리는지 본인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비서관을 조사를 했고요. 누구한테 그 추천을 받았냐고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니 21그램이 저런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 21그램이 저런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을 선정하는데 뭔가 영향을 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금 뭐 다시 묻겠습니다, 원장님.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1그램이 엉뚱하게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아니, 다음 아까도 거 보여주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비서관이 추천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예. 했다고. 예. 자, 유례 없이 21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지금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있거든요. 국가계약법에 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날인이 안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날인이 안 된 이번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 국가계약법상 계약 목적,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 계약은 효력이 무효입니다. 이 계약이 무효화되면 공사대금을 모두 반환하게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장님 그 판례 모르시죠? 1분 더 주십시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이건 맞겠죠? 계약서 무효면은 이거 공사대금 다시 다 토해내야 돼요. 감사원이. 그런데도 이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공사를 제가 보고 봤기 계약서가 무효잖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날인도 안 돼 있는데 그 계약서가 무효겠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감사원은 대통령실 대변인 같아요. 보안 유지하면서 체결해야 될 필요성 인정된다면서 뭐 어쨌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제가 감사 보고서 다 봤거든요.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불가피했다. 공사를 빨리 해야 돼서 계속해서 아니 공사 빨리 해야 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위법했으면 고발하고 수사하고 이게 수사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도 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자 법률 위에 대통령실이 있고 대통령실 불법을 감싸는 감사원의 역할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